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시황을 해서 올렸었는데요. 제가 점검을 다 아직 못했어요. 요 지금 바로 이렇게 보이시는 게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이 썸네일이 저장이 당일 게안 되고, 장일 걸 저장하면 전날 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다시. 오늘 시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다우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실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특히 기술주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넷플릭스가 전일 구독자 수가 20만 명 감소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35%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총으로 500억 달러가 뭐 날아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뭐 테슬라도 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IBM 같은 기업은 오히려 실적이 좀 괜찮아서 7% 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기업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1분기 때약 80%의 기업이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분기 때는 약간 다른 모습일 거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시각이고요. 그게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으로 좀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나마 소폭 하락했어요. 어저께 2.94%까지 올랐었잖아요. 오늘 2.84%. 3%를 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싸움을 하는 과정.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국채 금리는 뭐3% 넘어가도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3%가 뭐 저항선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믿고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 미국의 연은 총재들이 연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오늘 발언이 있었는데요. 신속한 금리 인상을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뭐라 했냐? 올해 연말을 2.5% 전후의 상승까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연준의 기체야 금리 인상 목표치가 2.5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맥스는 3.5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저께 찰스 에반스는 3% 정도 제시했고요. 메르델 2.5를 제시했어요. 그 밑으로는 제시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5. 그러면 지금 0.5잖아요. 2% 정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두 번. 그렇죠? 최소한 두번 정도는 0.5%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1.5밖에 안 돼요. 0.5 최소한 두 번, 그다음 두 번은 0.25로 올린다 하더라도 안될것 같네요. 예. 두 번에 세번 정도는 금리 인상 0.5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스텝이 여러 번 진행될 것을 연준위원들이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6월 달에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45%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높아져. 얼마 전에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6% 정도 됐다고. 근데 45%까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면 갈수록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0.75%가 45%의 확률이 있다면 차라리 5월 달에 0.75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낫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 우리 이만큼 할 거야, 이만큼 할 거야라는 걸막그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긴축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이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긴축으로 그것도 옛날처럼 더디게 뭐 2, 3개월 한 2, 3 두세 번의 FOMC 회의 사이에 한번 하거나 이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하는 거. 지금은 시장이 방어를 잘하고 있지만 결국 이 금리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우 차트가 0.71% 상승했고요. 나스닥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또 민심으로 오르네요.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 좀 보시면은 다우 주봉으로는 지금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딱 걸쳐 있는 모습이죠. 아예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서 돌파가 쉽지 않은데 어떤 모습이 나오지 봐야 될것 같고,
지난번 고점 때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난번 고점 때까지 다시 올라서 방향성을 지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나스닥은 조금 다르죠. 나스닥은 어제 양봉을 줬는데 오늘 다시 음봉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일단 이 저점은 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추봉 상태의 모습 보시면은 지금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우보다는 기술적으로 나스닥이 제가 볼땐더 신빙성 있는 차트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잘 버티고 있지만 나스닥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기업 실적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1분기 대비에.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인플레이션 때는 한두 분기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세 번째 분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안 좋게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지진주의랍니다. 이게 지난주 15일 됐는데 진짜 뉴스가 숨어 있었더라고요. 네, 중국이 15일 지진율 인하했는데도 시장은 시큰둥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중국이 이제 지진율 인하하는 것은 뭐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헝다 그룹으로 인한 부동산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그게 시장의 어려움. 그다음에 상하이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뜬금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를 하죠. 그래서 그게 뭐 시장을 약간 흔들고 있어서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10월 달에 시진핑 3연임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백이조 규모를 했는데요. 작년 12월 이후로 4개월을 바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전 세계는 긴축을 하는데 중국만 완화를 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가 긴축하는데 중국의 완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마 요 근래 며칠 동안 오른 거는 아마 중국이 완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아시아 시장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시장. 중국은 영향을 안 받았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요 근래 조금씩 올랐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지진율 인하를 했잖아요. 오늘 어저께 수요일에 했으니까 이랬는데 지금 중국은 내려오고 요날 지진율 인하를 했어요. 근데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날 지진율 인하하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조금 올랐어요. 코스피 볼게요. 여기서입니다. 코스피는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진율 인하에서 오히려 우리가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60일선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왔지만 개파락, 어저께 장중에 저점을 밀렸다고 올라왔는데 개파락, 갭상승했던 자리가 있어요. 701포인트. 이건 어저께 메우지 못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갭상승을 다시 메우는 모습이 나올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2700 안착 시도인데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코스피가 결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제 기관 외국인 요거 샀더니 뉴스에도 외국인은 기환했는데 주가는 그냥 2700에 멈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기환입니까? 지금 판게 얼만데요. 그러니까 참 시장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뉴스도 쓰기 나름이라고. 지금 뭐 외국인 이틀 동안 1300억 정도 들어왔더니만 1270억 들어왔네. 1270억 들어왔더니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외국인은 기환이라 시장은 뭐 뜨뜻미지근하다. 뭐 이런 분위기로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아, 물론 뭐,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한 게 많기 때문에 뭐 시장에 살 수도 있어요. 뭐그못 산단 말은 못 해요. 그렇지만 긴축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이 빠져나가는 분위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국내 장을 이끌 만한 재료가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한은 총재가,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제가 보니까 딱그 비둘기하고는 멀어요. 약간 매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DTI, 그러니까 LTV를 풀어주려고 뭐 하고 있는데 그게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발언을 그 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좀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조금 상황이 안 맞는 것 같다. 결국 약간 뭐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매파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시장의 상승 요인이 매우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요, 기관의 현물 흐름,
미니 선물에서의 외국인 흐름, 이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